손으로 너무 상상하지 마. 긁어내요, 왼손으로.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 기도를 하다가 든 한 가지 의문. 어? 왼손을 들고 있네? 왼손을 들고 있네? 어? 오른손을? 오른손을 들고 있네? 이게 이제 의문이 시작된 거고. 그래서 왜 다르지? 그러면 부처님은 어느 손으로 올렸을까를 가지고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관련 경전들을 다 뒤지고 하니까 손에 대한 얘기가 생각보다 안 나와. 어느 손을 올렸다가 안 나와.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켰다. 이게 이제 인천의 최고, 그러니까 위아래 다 합쳐서 최고 이런 의미거든요. 안 나오는데 한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나와요.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근데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켜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했어. 왜냐하면 인도는 오른손 문화거든. 그래서 왼쪽으로는, 오른손으로는 밥을 먹고, 얘는 식기를 안 쓰니까, 숟가락 젓가락 안 쓰니까 밥을 먹고 왼손으로 닦는다 말이오. 그리고 왼손으로 닦는데 이 얘기 내가 전에 저쪽에서 해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극혐하던데, 그렇게 극혐할 거는 아닙니다.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그냥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이해하기가 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물로 씻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무슨 옛날에 인력으로 닦고, 그 다음에 휴지로 닦고, 휴지가 아니고 지프로 닦고, 겨로도 닦고 했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했었지만 인도는 물로 씻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물이 있을까? 이 생각을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중국이나 인도에 가면 물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굉장히 기합니다. 평야지대에서 물이 거의 없다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물로 씻는다고 하는데 뭘로 씻을까? 오늘날도 인도에서는 공산품 중에는 화장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 얘기는 뭐냐? 잘 안 산다는 얘기예요. 화장지를 안 쓰고 물로 씻는다 하는데 생각보다 물로 잘 안 씻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처리할까? 처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말리나? 옛날에 누가 그거 있었잖아. 그거 있었잖아. 그 자기 화장실 급해서 들어갔는데 휴지가 없고 그래서 그 휴지 심으로 했다. 휴지 심 알잖아, 그 노란색. 아유, 없는데 어떻게 그거라도 해서 뭘 했다. 아니 뭐 납득은 가는데 그 옆에 사람한테, 또 한 사람은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한 얘기도 있어요. 옆에 이렇게 하고 그쪽에 있습니까? 이랬더니 두 칸. 자기는 두 칸인데. 그래서 그 잔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칸만 주실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칸을 줬대. 근데 두 칸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난 결단을 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차피 두 칸으로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대. 이게 두 칸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어차피 불가항력적인 거니까 받아들이고, 이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한 칸을 줬대.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물 내리는 소리가 나면서 그놈이 나가더래. 자기도 한 칸 있잖아.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물어봤대. 어떻게 처리? 이게 한 칸으로 이게 되냐? 너도 한 칸, 너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랬더니 없었다. 나 한 칸으로. 붙이고 집에 간다. 왜? 붙여봐.
근데 걔네 휴지를 안 쓴다니까. 문제는 인도에서는. 근데 인도 호텔이나 이런 데 괜찮은 데 가면, 그러니까 아주 좋은 데 말고 그냥 괜찮은 데, 좋은 데는 비데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냥 엉간한 뭐 의식으로 말하면 장급 뭐 이런 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수세식 변기, 수세식 변기가 우리 옛날 재래식 요 반수세식 이렇게 니은자로 된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 샤워기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이렇게 시설하는 거거든. 그게 이제 비데의 시작이야, 사실은. 그래서 한국 비데가 사실은 제일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인도를 영국이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영국으로도 그 씻는 문화가 들어갔고, 그래서 예, 유럽 쪽에 가 보시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세면대가, 호텔에 세면대가 두 개 있죠. 높은 세면대, 낮은 세면대. 그래서 낮은 세면대는 그 씻는 용이야. 엉덩이 까고, 엉덩이 까고. 그래서 그 유럽 쪽에 가면 꼭 가이드들이 하는 말이 그거니까 거기다 과일 담가 놓지 마라. 자꾸 그 얘기를 해주거든. 과일 담그지 마라. 아니 가보면 그 얘기를 한다니까 가이드가. 야 그거 그 용이다. 우리 용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리고 그걸 일본 사람들이 보고 비데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그 비데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세균이라든지 청소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살균 비데를 만들면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 비데 시장에서 이렇게 하나의 위치를 차지하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물로 하는데, 일반은 물이 없지. 우리 여러분들 70년대 시골이라고 생각해봐. 화장실에 뭔 물이 있겠어. 그리고 떠다 놓으면 돼. 우리는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산이 많기 때문에 물이 자유롭고 그냥 파기만 하면 지하수가 나와요. 인도나 중국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물 길러 막 1km를 가요. 이게 가능. 그런데 그걸 화장실에 비치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 뭘로 하느냐? 손으로 너무 상상하지 마. 긁어내요, 왼손으로. 그래서 인도 사람들 손톱 밑에는 왼손 손톱 밑을 유심히 봐라 라는 얘기가 있어. 긁고 뭐 흙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충. 아직도 인도에 휴지가 잘 안 팔린대. 그냥 그 정도만 합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른손 왼손의 나뉨이 분명하다고. 우리는 도구를 썼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 젓가락을 쓰고 그 다음에 닦을 때도 무언가가 직접 닦는 건 아니야. 좀 어설프긴 하지만, 지금처럼 뭐 깔끔하진 않지만 어설퍼도 무언가를 중간에 매개체를 써.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 손으로 다 하잖아. 네, 먹는 것과 싸는 거를 한 손으로 처리하잖아. 그렇지 않아? 네, 따로 하나? 네. 비데 버튼도 오른쪽에 있잖아. 아니 맞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는 오른손 왼손에 대한 규정이 엄청나게 틀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해해야 돼. 그래서 왼손을 내밀거나 왼 어깨를 까면 상대를 뻗깁니다. 그게 매기는 겁니다. 굉장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탑돌이 그 논문 쓸 때도 그걸 제가 찾았거든요. 탑을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돌아야지. 그 오른쪽이 안쪽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이 안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돌면, 이게 반시계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이 상대에게 보이도록 돌면, 그러면 상대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왼쪽으로 탑을 돌면 재앙이 내린다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룰을 모르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왼쪽으로 도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라고 제가 월정사에 있으면 거기 탑돌이 하는, 이렇게 돌아가는, 도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오른쪽으로 도세요. 이러면 정성이 중요하네. 뭐 어쩌고 안 하는 것보단 나 또 입이 살았어. 그러면 우리는 귀찮으니까 그냥 가. 재앙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고지는 해줬으니까. 부처님을 향해서 자기는 예경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뻐큐를 계속 날리고 있는 거야.
엿먹어 하면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기독교로 말하면 땅밟기 하고 있는 거지, 그게. 그래서, 인도에서는 탑을 왼쪽으로 도는 게 그 사람을 모독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재앙이 내린다고 아예 기록에 있어. 그렇게 하면 너 진짜 조진다. 이렇게. 근데 한국 사람들은 룰을 모르니까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른쪽, 왼쪽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그렇게 뚜렷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뭔 그게 뭐 크게 대단할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이제 귀찮아. 말해주기도 귀찮아. 그걸 일일이 뭐 따질 것도 아니고. 자비심이 부족해서 그런가. 몰라. 그래서 왼손을 들고 있는 거는 상당히 충격적인 거예요. 이거 왼손, 이거 성형했는데. 누가 씨 떨어뜨려가지고 손가락 깨졌잖아. 성형. 그래서 왼손을 들고 있는 건 굉장히 특이한 상이거든요. 근데 왼손 들고 있는 상도 상당히 많아. 그래서 인도 거를 쭉 찾으니까 인도 상에서는 왼손을 들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도에도 탄생상이 있거든요. 여기도 제 책에도 제가 사파에 넣어놨잖아. 예, 간다라 부조일걸? 이거 어디 부조인지. 델리 박물관에 있네. 여기도 보면 오른손을 들고 있죠. 이런 거 계속 보는 거예요. 쭉 보니까, 물론 제가 뭐 다 본 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는 이런 불상들을 다 이렇게 탄생상을 검토해 보니까 왼손 든 놈이 하나도 없어. 단 한 점도 없어. 근데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 때도 있어. 중국에도 있어. 비율은 낮아. 그리고 조선시대로 오면 의외로 높아지고 있어. 물론 그렇지만 내가 보기엔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보다는 낮아요. 그걸 내가 팔상도를 가지고 전부 조사를 했거든. 우리나라 팔상도가 한 20여 점이 있는데 거기에 탄생상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그걸 다 찾아가지고 대비를 해놨거든. 그 비율을 쭉 정리를 하고.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도는 밥 먹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오른손 왼손이 뚜렷하게 구분이 된 거고, 동아시아는 좌측 문화가 있다니까. 좌측 문화가. 오른쪽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왼쪽을 높이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좌이정, 우이정. 직급이 영이정, 좌이정, 우이정이라고. 그리고 불교에서도 좌봐봐. 좌보초, 우보초. 티베트까지는 우보초가 높은 겁니다. 네? 우보초가 높은 겁니다. 근데 중국 쪽으로 넘어오면 좌보초, 우보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1, 2, 3. 네? 1, 2, 3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앉을 때도 우리나라는 그런 걸 잘 안 따지던데 중국이나 이런 데는 그거 따집니다. 네. 아버지면 내 장남이면 이쪽, 아들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임금은 남쪽을 보고 앉거든요. 남쪽을 보고 앉거든요. 그래서 좌측이 동쪽이 돼요. 동쪽이 남쪽을 보고 앉기 때문에 남쪽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남쪽을 보면 좌측은 동쪽이 됩니다. 방향이. 예, 동쪽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은 동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궁. 세자 동궁. 그리고 객은 서쪽에 앉는 거예요. 객이 누구냐? 사위. 그래서 서방이에요. 서방은 손님. 사위는 서방. 자기 아들은 동궁. 동쪽에다가 딱 이렇게. 네. 불교에서도, 한국 불교에서도 주지 스님이 있으면 좌측은 청산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청산, 푸른산. 푸른산은 움직이지 않아.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절에 계속 사는 상주대중. 그 다음에 우측을 백운이라고 그래요. 흰 구름. 그거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객스님들. 그러니까 선원 스님 이러잖아요. 선원에 있는 스님들 백운입니다. 왜? 그 스님들은 3개월 뒤에 가거든. 이쪽 절에 관련된 소임자들, 안 바뀌는 사람들, 청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게 구분해.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고 이런 데서 말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 룰들이 있어가지고, 지 자리에 쪽쪽쪽 들어가서 앉아. 예불할 때도 봐봐. 큰 절에 예불할 때 보면,
아무 말은 안 하는데 자기 자리들이 있어. 그러다가 좀 센 사람이 오잖아? 그러면 딱 눈치 봐가지고 자리가 쭉 밀린다. 스님들이 일어나가지고 쭉 밀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객 스님이 왔는데, 애매한 거야. 저 양반이 나보다 위인가, 아래인가, 뭐 이러잖아? 그러면 서로 양반다. 보통은 스님들은 가사에 그게 있어요. 가사에 일종의 계급장이 있어. 출가한 지 몇 년 됐는지가 보여. 가사만 보면. 그런데 그게 같으면, 계급장이 같아. 계급장이 같으면 대등이냐? 그게 아니죠. 같은 소위라도 좀 더 높은 소위가 있고, 낮은 소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출가한 지 좀 더 된 사람도 있고, 왜냐면 이게 1년 차로 끊는 게 아니고, 5년, 10년 차로 끊어요. 가사가 그렇게 바뀌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잘 안 나오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나오면 쫙 밀려. 되게 재밌어. 그래서 그 룰들이 다 있어. 그래서 암묵적으로. 암묵적으로. 그래서, 원래 원판은 이런 식이었는데, 오른손을 올리는 방식이었는데,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이제 좌측 숭배 문화가 작동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왼손을 드는 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도적인, 이 불교는 인도 거니까 바뀌긴 바뀌어도 다 바뀌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른쪽 손을 들고 있는 상이 훨씬 더 많고, 그 다음 왼쪽 손을 들고 있는 상들이 늘어나게 되는. 그리고 이거는 이 천지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직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인들에서도 그런 상태들이 나와요. 그래서 직권인, 역직권인. 원래는 오른손으로 감싸야 되는데 왼손으로 감싸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도 문화의 어떠한 특징적인 부분. 그리고 불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 바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역에 맞춰서 전부 다 바뀌어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안 바뀌는 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얼굴은 각 나라마다 그 동네 사람들처럼 생겼어. 실제로. 그래서 한국 부처님은 한국 사람 같이 생겼고, 일본 부처님은 일본 부처님 같이 생겼고, 일본 사람 같이 생겼고, 태국이나 동남아 가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질적이지. 네, 생김새가, 기본 생김새가 다르니까.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빡빡 안 바뀌지. 승복 바뀌었지. 이런 거 다 바뀌었거든? 빡 안 바뀌지. 그러니까 몇 가지는 안 바꿔요. 그게 그 종교의 특징인 거예요. 가장 특수한 특징. 물론 뭐 빡빡도 바뀐 데는 바뀌었습니다. 한국에도 대투승종단에서는 빡빡 안 하는 경우들도 많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일본에 처음에 2000년도에 세미나 갔을 때 우리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일본은 스님이 구분이 안 되니까 좀 인사를 이렇게 좀 단정하게 하는 사람은 스님이라고 추정하고 인사를 해라. 아, 구분이 안 돼. 이게 빡도 아닌데다가 승복도 아니거든? 그래서 구분이 안 돼. 사복경찰이야. 그래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 때 패불회석이라고 신도를 올리고 불교를 이렇게 누르는 과정에서 대처 육식을 다 허용을 했거든. 그래서 승복을 안 입어도 되고 결혼을 해도 되고, 그래서 일본은 결혼하는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불교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거는 아닌데, 결혼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생활 방식이 달라져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100%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도대체 시간을 어떻게 쓰길래 그렇게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을 안 해서요. 여러분도 결혼 안 했잖아? 시간이 3분의 1은 늘어난다. 혼자 살아봐. 혼자 살아봐. 그리고 혼자 사는 데다가 가족관계를 잘 신경을 안 써도 돼. 그러니까 결혼식이나 애경사에 잘 안 가도 돼. 이런 식상까지 벌어지잖아? 시간이 많이 세이브 돼요.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의 문화 구조하고, 그러니까 삶의 구조하고, 안 하는 사람의 삶의 구조가 달라요. 그리고 안 하는 사람들이 뭔가에 꽂혔을 때 사실 치고 나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지. 왜? 걸릴 게 없잖아.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꼭 결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라고 말하지는 않아. 하지만 그 나름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그게 대등하지는 않다라고 말을 해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남자와 여자를 진짜 성평등자 중에서 진짜 대등관계로 이꼴로 놉시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대등해야 되지만 그 특수성은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진정한 평등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냥 맞짱 떠서 평등이 아니고 그 쓰임에 의한 평등, 쓰임에 의한 평등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오히려 더 평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하고 결혼 안 하는 거하고 종교도 그렇잖아요. 천주교도 결혼하는 팀도 많이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나 뭐 그리스 정교나 러시아 정교도 다 결혼해요. 그러니까 국교 쪽에서도.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결혼을 안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는 뭐 정교회나 이런 거는 잘 안 들어왔으니까 얼마 없어요. 다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 결혼을 하잖아. 문화가 다르죠. 그리고 그건 맹자 얘기가 100% 맞는 것 같아. 내 자식이 있는데 남의 자식과 절대 대등하게 못해요. 진짜 묵자는 그게 가능하다고 그 당시에 맹자의 대론자인 묵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옆에서 본 바로는 내가 내 자식까지는 없지만 본 바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인간이면. 그렇지 않을까?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내가 좀 더 도덕적이어서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대우는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절대 안 돼. 그게 이제 며느리하고 사위 구조에서도 나오거든요. 아유, 내가 뭐 딸 하나 더 얻었다고 생각을 하지. 네. 그런데 너 그렇게 하면 되겠니? 이게 딸에 대한 대우인가? 딸한테는 쥐박히고 있으면서 그건 그렇게 안 하면 좋을 것 같다. 예, 내가 뭐 다른 마음이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딸한테 곧다우라 했다가는 뒤지게 두드려. 엄마 뭐 아는지도 못하면서 맨 나서가지고 이렇게 나올 건데. 그래서 사실 일반인도 아니고 며느리나 어떻게 보면 사위는 준자식, 준회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죽을 때까지 진짜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쉽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옆에서 보는 바로는 절대. 그러니까 사위가 오면 엄마나 저 아버지가 옷을 입고 있는 거지. 아들이 와봐. 그냥 꼬쟁이요. 아니, 몇십 년 묵어도, 그냥 꼬쟁이, 뭐, 아들인데, 뭐, 그렇게, 아니, 제 말이 맞잖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반인 말고, 어떻게 보면 사위나 며느리는 내 가족 다음으로, 그러니까 혈연 다음으로 가장 친한 사람인데도 그렇게 되는데, 남과 똑같이 된다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 예. 그게 개신교 쪽에서 더 어떻게 보면 이기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이 존재하고 그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개신교는 왜 이렇게 발전했고 불교는 왜 이렇게 발전했고 천주교는 왜 이렇게 발전했는지를 이해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꼭 뭐 틀렸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특수성이 서로 간에 존재한다더라. 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부처님의 수인에 대한 이야기, 탄생과 관련해서 탄생 수인에 관련된 천지인의 이야기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얘기를 더 해드릴 수 있도록 나는 언제나 본격적인 얘기를 잘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 이제 탄생하고 나서 전보는 이야기. 이 사람의 미래는 어떨까? 뭐 이런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